네. 오늘은 네, 매치포토 기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 어려웠던 부분? 네. 그리고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네, 찾은 것 같아서 네.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솔직히 이제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고요. 네. 매치포토에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 제가 이제 그간 만들었던 영상들을 다 보신 분은 몇분안 되겠지만, 네. 매치포토에 만들었던 거 제가 한세 가지인가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그 영상 모두 다 예, 투 포인트 퍼스펙티브 뷰는 뭐 어렵다, 뭐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제가 생각을 했는데 투 포인트 퍼스펙티브 뷰가 불가능하다라고 막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도 예, 그게 이제 잘 몰라서 예, 그랬던 부분이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왜안 될까 그 생각을 계속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계속 테스트를 해보다가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투 포인트 퍼스펙티브 뷰도 이미지도 예, 충분히 가능하고요. 가능하다기보단 뭐 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네, 투 포인트 퍼스펙티브 뷰로 만들어진 이미지인데 예, 이것도 가능하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밑부분 파란색이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이 왜 들어가게 됐는가? 이 부분만 있으면 투 포인트 퍼스펙티브 뷰도 이미지도 가능하다. 예,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투 포인트 퍼스펙티브 뷰를 일단 보시면 네, 이게 이제 투 포인트 퍼스펙티브 뷰의 원본 이미지죠. 지금 보면은 이 뷰에서 네. 이 부분이 네. 한이 정도가 뭐냐면 그 지평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실점 예, 투시도로 말하면 소실점이 생기는 위치예요. 이 소실점이 생기는 위치, 이 위치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걸 기준으로 아래와 위가 똑같은 크기로 있으면 투 포인트 퍼스펙티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매치 포토를 다시 열어서 네, 이게 원본 이미지예요. 원본 이미지를 넣어봤습니다. 자, 지금 이 노란색 영역이 이 뭐냐면 지평선이거든요. 네. 자, 이 영역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투시가 아래로 생기고 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이 뷰폴트의 중심 센터보다 이게 위로 가면 네, 투시가 아래로 생기고 이게 다시 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투시가 위로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투 포인트 퍼스펙티브 이미지를 네, 어떻게 하더라도 네, 이 노란색이 이 밑으로 가 있기 때문에 네, 투시가 위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네, 매우 쉬운 결론이었어요. 얘를 그냥 중심에 두면 돼요. 얘를 중심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네, 이 포인트만, 이 투시에, 네, 여기 지금 보시면, 빨간색의 소실점과, 빨간색 축, 그 다음에 이 녹색, 네, 녹색의 소실점의 이 좌우, 네, 좌우, 이,
이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 스케치업에서 만질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를 이 이미지상의 이미지상의 소실점이 그냥 이미지의 중심에 오도록 하려면 결국은 밑에 부분을 없는 부분을 더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중간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미지를 위쪽을 자르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미지 위쪽을 자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잘랐죠. 잘랐는데 그럼 이 위쪽 부분에 대한 디자인이 좀 아쉽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고 싶다거나 모델링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쪽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밑부분을 추가하면 되겠다. 이미지 밑부분을 추가하면 이 센터 라인이 이 센터 라인이 중심에 오고 아래 위로는 투시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투 포인트 퍼스펙티브의 비밀도 결국은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네. 이렇게 해놓고 밑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투 포인트 퍼스펙티브 뷰 기능 있죠? 그래서 네. 결론은 뭐 이렇게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 포인트 퍼스펙티브 뷰를 그러면 네. 뭐 이 정도만 돼도 웬만한 분들 포토샵 다루시는 분들은 이제 바로 이미지를 그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만드는 방법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본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네, 여기서 원본 이미지에서 일단 네, 센터 라인을 찾는 게 중요하죠. 센터 라인. 센터 라인은 뭐 정확하게 찾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베이스로 찾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해요. Alt 키를 눌러서.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갖다가 겹쳐놓고 레이어 두 개죠. Alt-T를 눌러서 얘를 이렇게 바꿉니다. 그럼 이제 스냅이 딱 걸려요. 여기에. 그럼 X 표시가 됐죠. 자, 얘를 이렇게 내리다 보면 대략 여기 보면 한이 정도? 그냥 이거 그리는 게 낫겠네요. 자, 여기서 또 넣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요렇게 연장되는 이 지점에서 네, 이 지점에서 이 투시 라인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서 컨트롤 T 그래서 크게 키워줍니다. 대략 이 정도. 뭐 이거보다 더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서 캔버스 사이즈를 어차피 아래 위다 늘릴 거라서 이건 1000으로 하고 얘는 1500 해주는데 네, 위에서 이거 위쪽 클릭하고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열리겠죠? 다시 치울게요.
OT. 지우고. 네, 이렇게 여기 하고, 이것도 깨끗하게 만들게요. 여기 하고, 시프트 누르고 여기, 컨트롤 T. 와, 정말 계속 실수하네요.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시 놓고. 컨트롤 T. 이렇게 해서 엔터. 우선 여기가 이제 지평선이 되는 거죠.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클릭, 이렇게 클릭, 쉬프트. 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네, 얘네들은 필요 없으니까 끄고, 여기서 여기까지. 네, 이 길이에 해당하는, 여기다가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부어줘요. 자, 그 다음에 Alt키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됐죠? 위에 거는 지워주고. 됐죠? 그 다음에 크롭으로 여기랑 네, 이렇게 맞추시고 여기도 맞춥니다. 그다음에 엔터. 그다음에 얘도 가려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요 라인이 여기 생기고, 이 라인은 있는 것도 괜찮아요. 이미지 가져가실 때. 그래서 이대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Save as. 여기에다가 네, 2.20 view. 저장을 하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스케치업으로 가서 일단 네, 얘네들은 다 지우겠습니다. 매치폴트에서 얘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네, 파란색 라인이 너무 작아서 네, 아니네요. 네, 들어오자마자 아무래도 센터 라인의 중심을 맞추다 보니까 얘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얘를 네, 여기 2시에 맞춰서 적절하게 이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2포인트 퍼스펙티브 이미지라 하더라도 네, 2포인트 퍼스펙티브 이미지라 하더라도 전혀 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이 간단한 걸 아는데도 네,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고민하고 고민해야 터득할 수 있다는 게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타깝기도 하고. 좀더 똑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합니다. 네, 그래도 발견해서 되게 기쁘네요. 네, 이러면은 이제
많은 이미지들을 보고 참고할 수 있는, 예. 뭐 스케치업으로 모델링 연습도 하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잘 맞추면 이미지가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 갖다 바꿔볼까요? 네, 여기도 네, 맞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두 포인트 퍼스펙티브의 이미지도 네, 매치 포토를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